드디어 먹어보기로 했던 드디어 맥스파이시 상하이 디럭스를 구하게 됐어요. 네, 최대생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포장인데 그 포장이 안 좋은 점은 이거 감튀의 배치가 좀 안 이뻐. 감튀 배치가 좀 안 이쁜 게 포장이 약점이고요. 치킨은 복날에 치킨은 복날쯤에 한번 맞춰서 계획을 해볼게요. 그렇구요. 어쨌든 이건 치킨버거니까. 아시죠? 그 맥스파이시 상하이 치킨버거에다가 그 어니언 소스하고 그 더블 베이컨을 추가한 게 디럭스라는 거. 그리고 뭐 라지 세트로 굳이 주문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라지 세트 해봤자 그 감튀하고 콜라만 많아지지 버거는 안 커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라지 세트로 시킬 필요가 없고요. 자, 얼음은 딱 지금 녹았네. 어쨌든 자, 감튀를 뿌릴 그 케첩 공간은 딱히 지금 종이가 모자란데 일단은 버거를 좀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한번 케첩을 뿌려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배치를 좀 바꾸자. 배치를 좀 이렇게 하고 아이고야. 그 맥도날드는 그 뭐냐 조립해서 포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언제 삐져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 그 마요네즈 같이 생긴 그 소스 부분이 어니언 소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치킨살 있고 그리고 여기 베이컨이 두 줄이 있고요. 베이컨 두 줄 있고 그리고 토마토 있고 양상추 있고 뭐 상하이 스파이시 맥스파이시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역시 크면 버거 한 입에 안 씹혀. 원래 한번 그 크게 베어문 다음에 베어문 자국들을 쫙 보여주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제가 입이 별로 안 커서 그런 거고요. 으흠. 겸둥이님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어느정도 단면이 보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양상추 조금만 좀 씹어 먹었고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단면을 비춰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토마토 치킨 패티 양상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베이컨 있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유는 그 상추 깨물으면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고, 감튀도 하나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그 뭐냐, 그 대도서관님 부부가 은근히 그거래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많이 시켜 드셔. 근데 이제 두분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윤댕님이 이제 요즘 요리를 하시잖아요. 아마 그 맥도날드 먹는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거 광고 좋았었잖아요. 그 유튜브에 광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그때 195파이하고 195스모키 나왔을 때그 비교 먹방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그때 맥도날드의 그 요청으로. 그래서 그냥 엄청 먹었다고. 그리고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그 들어간 메뉴 중에 최근 몇년 동안 그195 버거가 이제 베이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95가 이제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제가 자주는 못 먹어요. 그래서 베이컨 들어간 거 오랜만에 먹네. 195 버거에는 토마토가 들어가지만 그 빅맥엔 안 들어가잖아요. 195는 그 쇠고기 굽고 양파도 굽고 그리고 그 오이 들어가나? 오이 들어가고 그 토마토 들어가고 그리고 그 토마토 말고 그 그것도 들어갔나? 아 맞아, 베이컨 들어가고 그 뭐냐 드레싱 소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거의 다 파이하고 스모키는 양념 고기 양념 소스가 추가되고, 그리고 파이어에는 그 레드 어니언 추가되고, 그리고 스모키에는 베이컨이 더 들어가죠. 그렇고, 이거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건데, 빅맥은 뭐냐? 패티, 치즈, 양상추, 양파, 그리고 오이, 그리고 드레싱 소스. 다음번엔 한번 메가맥으로 먹어볼게요. 그 제일 양이 많기로는 메가맥 라지 세트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칼로리너는 그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가 대박이에요.
가격은 일고. 그리고 잠깐만요. 근데 일단은 치킨 패티가 좀 이제 튀김옷에 매운 그 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파이시고요. 그리고 약간 그 상하이 쪽 소스인가봐요. 그게 조금 매운 것 같고, 모르겠어. 제 입맛에는 살짝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맵고, 그리고 모르겠어. 제가 지금 다 눌러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햄버거 먹으면 다 눌리잖아.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어니언 소스가 조금 그 양파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그 양파 특유의 그 매운맛 있잖아요. 그걸 가미시켜 준 것 같아. 그렇고요. 어쨌든 상하이 디럭스.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그 앵그리 소스를 올렸으면 어떤 맛이었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하고요, 그 비교를 해보면, 상하이 버거하고 비교하면 뭐 맛있긴 이게 더 맛있겠지. 몇백 원 더 맛있잖아. 그만큼만 더 맛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 상하이 디럭스는요, 그냥 약간 양파 소스하고 그 베이컨 좀 더 먹고 싶다. 그냥 뭔가 그냥 토핑 추가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직 그 시그니처 버거를 못 먹어봤거든요. 일단 비싸. 시그니처를 못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나중에 야외 먹방으로 시그니처를 먹어봐야지. 근데 은근히 좀 맵다. 근데 맵다 보니까요, 그 느끼하진 않아요. 그냥 느끼하지 않아서. 언제 그냥 내가 배가 차는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고
모르겠어요. 약간 그 그러니까 약간 그 19 파이어 19 스모키처럼 차라리 소스가 더 추가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그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하고 상하이 디럭스의 차이는 그냥 베이컨 약간 베이컨이 그 올라간 그거에서 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베이컨 빼고는. 네, 패티는 똑같아요. 패티는 똑같이 그 뭐냐 치킨 그 닭가슴살에다가 그 뭐냐 그 매운 향 첨가되는 그 튀김 옷 있잖아요. 그거 입혀가지고 아 1,000원까진 차이 안 날걸요? 한 700원, 800원 차이 나지 않나요? 내가 사봤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거예요. 맥스파이시 디럭스에는요 일단은 그 보통 양상추에 그 드레싱 소스 올라가잖아요. 마요네즈 그게 그 마요네즈 드레싱에서 어니언 드레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베이컨 두 장이 길쭉하게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어요. 베이컨 두 장이 그렇게 십자가로 돼 있어서 그 19 버거 때 원래 베이컨이 하나 들어가는데 19 스모키에 베이컨이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뭐 베이컨이 더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배가 더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그렇다고 향이 되게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컨을 그 구울 때 자극적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향으로 베이컨을 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빵의 차이요? 아, 빵 요 위에 뭐 얹어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다 별로 그 개의치 않잖아요. 어차피 내용물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 햄버거 빵이 겉에 그 약간 깨 그 뭐냐 참깨 그 붙어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른 빵 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그 개의치 않잖아.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라지 세트를 안 시킨 이유는 라지 세트면 감자튀김하고 콜라 양 그러니까 반찬만 양이 늘어나는 거지 햄버거 본질은 안 커지잖아요. 응? 중요한 게 햄버거인데 그래가지고 굳이 500원을 추가해가지고 그 콜라하고 감튀의 그 부피를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 물론 점심시간대에는 라지 세트를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평일 점심시간대에는 좀 싸게 사잖아요. 그래서 평일 점심때는 라지 아니면 조금 비싼 세트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맥도날드는 그 뭐냐 그 쇠고기 패티 세트는 그 더블 적용이 되잖아요. 그 쇠고기 패티 버거들은 그 더블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 디럭스 쉬림프하고 그래서 엔간한 게 다 더블 적용이 돼요. 그 195도 빅맥도 그리고 뭐 불고기 쉬림프 디럭스 이런 엔간한 그 인기 버거들이 쿼터 파운더 치즈 버거
그냥 엔간한 거다그 더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패티가 더블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든 메뉴라서 그렇지 이제 메가맥이 한식 있거든요. 메가맥이 그 뭐냐 빅맥에서 패티를 두 배로 늘린 거거든. 패티가 4장 들어가는 거야. 그게 최강이지.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는 메가맥이 최고고요. 가격은 1955 쪽이 비싸고, 그리고 칼로리는 쿼터 파운더 치즈 쪽이 칼로리가 높아요. 왜냐면 거기는 패티가 두껍거든요. 뭔가 양념은 없는데, 양념 없이 순수하게 만든 그 케찹만 들어간 버거인데, 진짜 그 쿼터 파운더 치즈가 딱 그거예요. 그 그냥 오로지 고기 맛, 치즈 맛, 그리고 케찹 정도만 딱 느낄 수 있어요. 빅맥은 샐러드 드레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쿼터 파운더 치즈에는 그런 드레싱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진짜 고기 버거, 치즈 고기 버거의 본질을 느끼고 싶으시면 쿼터 파운더 치즈 드시면 돼요. 물론 좀 비싸고 칼로리 많고 그러긴 해요. 물론 1955보다는 싸니까. 자, 그 다음엔 자, 이제 케첩을 여기다 뿌려서 쫙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햄버거 포장지를 전 여기서 먹을 때 햄버거 포장지에다 케첩을 뿌리는데 보통 이제 그 모르겠어. 햄버거 시키는 데는 그 쟁반 나오면 아 맥도날드는 없나? 그 롯데리아는 그 뭐냐 받침 종이 주잖아요. 그 받침 종이에다 그 케찹 뿌리라고 하잖아요. 맥도날드는 있냐? 어쨌든 근데 그 포장 종이가요 은근히 그게 있어요. 약간 그 색깔이 배 있잖아요. 뭐가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 포장지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의심적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햄버거 포장지에 케첩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휴지 주잖아요. 요 휴지에다 케첩을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장이면 1인분당 이렇게 한장 주는데 그 뭐냐 거기 매장에서 먹으면 뭐 휴지 더 가져다 쓸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거기다 뿌려 먹는 거지. 왜냐면 제가 여기다 안 뿌리는 게 물론 이렇게 눕혀서 뿌릴 수 있어요. 눕혀서 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흘러 여기 옆으로 새. 어쨌든 한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보다 맥스파이시 상하이 디럭스가 한 이제 몇백 원더 비싼 건데 그래서 근데 그 몇백 원 비싼 만큼만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짜파게티하고 짜왕의 차이. 짜왕이 더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짜왕이 그 500원인가 만큼 더 맛있어요. 그래서 건대잖아요. 짜왕을 좋아는 하지만 굳이 또 다시 그두개 비교해서 먹고 두개 다시 비교해서 먹으라 다시 또 먹으라면 그땐 짜파게티 먹겠다고. 차라리 싼 거. 모르겠어요. 농심 같은 경우는 굳이 짜왕을 또 만든 게, 그 짜왕하고 그 맛짬뽕 있잖아요. 짜장라면, 짬뽕라면 그거 열풍 때문에 그 만든 거지. 고급으로.
그래서 짜왕이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짜장라면하고 짬뽕라면의 그 열풍을.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그 워낙에 짜파게티의 아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짜왕이 그렇게 생각보다 성공적이진 못해요. 대신에 짜왕은 맛짬뽕하고 같이 그 짬짜면 그렇게 커버가 된 거죠. 패키지가 된 거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하고 상하이 디럭스의 차이는 그냥 그 몇백 원 차이로만 그 몇백 원더 맛있어요. 유통기한 6월 25일 요거트인데 먹어도 될까요? 냉장 보관하셨어요? 그러면 드셔도 돼요. 안 죽어요. 뭐냐, 요구르트는 유산균이라 안 죽어. 아, 근데 이제 드링크 요구르트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 플레인 요구르트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요. 그거는 이제 그 피부용으로 써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우유 며칠 지나도 먹는데. 냉장 보관이면 사실 그 며칠 더 버틸 수는 있어요. 냉장 보관은. 하지만, 가급적 유통기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종이 우유가 좀더 쉽게 변하고요. 그쵸? 냉장고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이 되죠. 종이 우유가 조금 더 빨리 변하고, 그 요즘은 그 플라스틱 병에 그 우유 들어가잖아요. 좀 대용량으로. 그거는 좀 며칠 더 가요. 종이팩보다 좀 오래 가. 그 외부 그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초등학교는 그 급식으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그한 사람당 그 200ml짜리 그 우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우유가,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유 그 단체 급식 하는 거는, 모르겠어, 그, 운송해 오는 트럭에서는 어느 정도 냉장이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 엔진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돌릴 경우에 그 냉장 보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우유는 당일에 먹어야 돼요. 학교 우유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 그 뭐냐? 그쵸? 바로 먹지. 학교에서 우유 주면 바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방치해놨다가 흘린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이제 4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2교시 끝나면 우유를 먹어요. 응. 2교시 끝나면 우유 먹이고, 그리고 그 뭐냐? 4교시 끝나고 밥 먹고.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우유 급식이 안 나오죠. 대신에 중학교부터는 매점이 있죠. 중학교부터는 매점이 있어서 우유 급식이 없고. 나왔어요? 왜 점심시간마다 뭐 우유를 줘요? 대단한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요. 군대는요, 군대는 식사 때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우유 250ml짜리가 나와요. 아, 신청한 사람 많아요? 군대는 아침마다 우유 250ml를 한 팩씩 줘요. 그, 반찬으로. 그러니까, 그, 배식할 때 우유 한 팩씩 줘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식사는 아침에 우유 250ml를 주고, 그리고 그 뭐냐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은 군대리아가 식단이 나오는 그 시간대에 우유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리아가 점심 때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나는 그 지역에서 복무했거든요. 그 양주 포천 그쪽에서 복무를 했는데 거기가 육군단 지역인데 그 육군단 지역은 그 6급 양대에서 식단을 짜서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식단이. 그래서 지역이. 그래서 그 뭐냐? 화요일 점심하고 토요일 아침에 군대리가 나와요. 그래서 화요일만 점심때 우유를 주고 나머지는 아침 식사 때 우유를 주거든요. 250ml짜리를. 그래서 억지로 먹는 거보다는요, 차라리 그 배식을 할때 자율 배식이라서 안 갖고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짬 버리는 거 별로 싫어하니까 차라리 안 뜯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참모부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참모부는 사무실마다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그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우유 마시면 그좀 버겁고 그렇다 보니까 중대는 사실 안 그러는데 그 참모부들은 사무실마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약간 다들 꼼수를 쓰는 거예요. 굳이 아침 식사도 뭐 꾸역꾸역 채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유를 갖고 그 사무실로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그 군대 배식한 그 우유를 넣어놓고 중간에 조금 업무 중에 출출하다 싶을 때 우유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그 참모부 사무실은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 믹스를 좀 진하게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그 끓인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녹이면요. 그리고 그 컵을 그 흰우유팩에 딱 부으면 그리고 흔들면 커피 우유 돼요. 저는 그렇게 마셨어요. 커피 우유로. 행정반 사무실에서 내가 커피를 제일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소대장이 승훈이 님또 커피 마시나? 그래서 예.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리에가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리아가 점심에 나오는 요일은 우유가 점심에 나와요. 군대리아가 있는 날은 군대리아 식단에 우유가 나와. 그리고 다른 날은 아침에 우유가 나오니까. 제로단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특히 명절 아침엔 떡만둣국 나오거든요. 군대는. 그래가지고 근데 떡만둣국 먹고 우유 먹어. 그리고 국군의 날 때는 특식으로 막 떡도 나오고. 해가 뭐 그래요. 근데 떡만둣국 배식이 있는 날이요. 분명 배식은 떡만둣국인데 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대에서는 떡이 나오는데 신교대 같은 경우는 그 병력이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교대에서는 떡만둣국에 떡이 안 나와요. 뭐 오늘은 한번 제가 테스트 차원에서 먹방을 일단 풀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군대리아에서는 이렇게 감튀가 없죠. 그래서 군대리아가 살짝 모자란 점은 그거야.
감자튀김이었고 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 있고 달걀 나오고 그리고 쌀빵 두 개, 그리고 패티, 그 고기 패티가 나오고, 그리고 뭐냐 잼 나오고. 근데 저는 그래서 고기 패티 버거로, 그러니까 고기하고 야채 패티 버거로 하나 먹고, 그 아니면 샐러드는 그냥 따로 비벼 먹고, 그리고 그거를 먹었거든요. 그 이제 하나는 잼 발라 먹었죠. 막 옛날에는 뭐 이등병들 식단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식단표를 분대장이 외워요. 그래서 분대장이 분대원들한테 얘들아 오늘 점심 이거래 맛있겠지? 뭐야. 분대장이, 우리 분대장은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였어. 비엔나 소시지 케첩볶음. 그거 밥에다 비벼 먹으면 근데 맛있긴 해요. 그래서 뭐 불고기 나오면 밥 비벼 먹었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국밥 나오면 그것도 밥 말아 먹고. 네, 지금 저 생방송이고요. 아니 근데 푸님은 어쩌다가 등골이 빠지셨어요? 근데 아이디 보니까 제가 뭔가 한번 뵀던 분의 그 대화명만 좀 바꾸신 것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 케찹은 모자라. 아, 처음 오셨어요? 제가 뭐 이제 모든 시청자들 다 일일이 기억할 순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거 그 맥스파이시 상하이 디럭스를 먹기 전에 며칠 전에 그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근데 뭐 굳이 아주 세밀하게 따지자면 이 상하이 디럭스가 조금 더 맛있기는 한데, 그냥 그 몇백 원 더 비싸잖아요. 그 몇백 원 비싼 만큼만 더 맛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 메뉴는 그냥, 아, 맥도날드 알바생이세요? 그래서 이게 한 몇백 원 비싸잖아요. 그 몇백 원만큼만 더 맛있었으니까 이게 한정판으로 나오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쵸, 소스가 조금 그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그냥 상하이 버거는 그 약간 그냥 일반적인 그 마요네즈 드레싱 뭐 그거고, 상하이 디럭스는 어니언 드레싱. 몇백원만큼 계산해서 그만큼만 맛있게 만든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니까 그 샐러드, 그 양상추 샐러드 드레싱만 그 어니언 소스로 바꾸고, 그리고 그 195 스모키처럼 그 베이컨 긴 거 두 장 깔았잖아요. 베이컨 두 장, 그 더블 베이컨. 그래서 베이컨 맛 정도 들어간 거. 전 1,000원 비싸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아, 딴 건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왠지 이거 그냥 시켜서 토핑 추가. 그리고 빵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맥도날드 다른 빵들은 막그 참깨 얹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빵은 참깨가 아니고 아마 다른 빵 같아요. 무슨 빵이더라 그게? 하여간 그래서 한정판. 근데 이제 사실 햄버거집 아 쉬림프 티... 아 디럭스 쉬림프 버거 맞아 그거 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디럭스용 빵인가 봐요 그 빵이. 저 행운버거는 못 먹어봤어요. 아, 제일 맛있던데. 아, 만. 아. 근데 만들기가 좀 그렇다. 귀찮으니까 시켜 드시지 마세요, 제발. 맞아, 그 주문 받으면 그빵 부품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 토핑. 그 토핑 조립해서 그 한번 데펴서 나오는 거죠? 그러잖아. 그 주문 받으면 조립해서 데펴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종이로 그싼 다음에 그 대표.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패티는 굳고 전체적으로 한번 데피지 않나요? 아닌가? 뭐 어쨌든 아 그래서 행운버거 연체만 나오는 거야? 어쨌든 종이류? 그쵸. 주문받으면 바로 만드는 거잖아. 요즘은. 그 제품, 그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위생상 문제 때문에 바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행운철이에요? 왜요? 야, 이게 이제 소비자들하고 알바생들의 차이구나. 아, 메가맥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가맥은 항시 메뉴예요. 그 히든 메뉴라서 메뉴판에 없는 거야. 그 맥도날드의 그 인기 버거들 있잖아요. 그 인기 버거들은 다그 뭐냐 더블 메뉴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가맥도 상시로 먹을 수 있고, 더블195 먹을 수 있고, 그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있고, 더블 불고기 있고, 막다 있잖아요. 다 더블로 있잖아. 어쨌든 자 그래서 엔간하게 지금 햄버거하고 감튀까지 다 먹었는데 굳이 그 다시 먹으라면 그 저는 그냥 굳이 디럭스를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을 아끼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둘 다. 둘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예요. 아 맥도날드 꿀팁 그거 막그인막 카톡 같은데 막 올라오던데 그 브런치 뭐 이런데 막 올라오던데요. 막 어떻게 주문해라 뭐 이러면 알바생들은 굉장히 짜증난다고. 맛은 있지만 그거래요. 그 감자튀김 그 뭐냐. 감자튀김에 그 소금간 하지 말고 그 먹는 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요, 그 프렌치 후라이가 원래 보통 다항좀 계속 수시로 계속 세트를 주문하니까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
그냥 좀더 맛있게 프렌치 후라이를 먹으려면 몇분그 기다려야 된대요. 토마토 치즈버거 엄청 싼데 들어있는 거다 들어있어요. 그 토마토 치즈버거 그거 아니에요? 그 뭐냐 행운의 나라? 그 행복의 나라 그 메뉴? 나 그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토마토 치즈는. 그래서 그건 단체 주문 안 받아요. 해피밀은 그건 어린이 메뉴고. 그리고 맥도날드는 뭐냐 그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까지는 버거 메뉴 안 받잖아요.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약간 그것도 좀 그래.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맥스파이시 상하이 디럭스 먹방 이거 성공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먹방으로 다시 또 이렇게 녹화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녹화는 종료할게요.